영탁씨 노래가 해외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바로 글로벌 탁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찐야를 부른 후에 해외에서 찐야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BTS 멤버 진의 이름과 동일한 제목이어서 진야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저기 되게 좋아하시네요. 저기 진 나오니까. 제가 이제 BTS 그 앞에 무대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아미분들이 쟤는 누군데 자꾸 진을 외치는 거야? 네, 그래서 제 이름보다는 진진진맨으로. 그 타이밍이 좋았죠. 그게 참 될 사람은 되나봐요. 되나봐요. 타이밍이야, 그럼. 네. 네, 사람들이 응원해준 덕분이죠. 네, 그래서. 팬들 덕분이에요.